외딴 곳에 비닐하우스를 빌려놓고 25억 원대 도박을 벌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식 도박인 속칭 속디야를 했는데 오가는 별도 차량까지 준비해서 참가자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구재영 기자입니다. 도박장 바닥에 현금 뭉치가 깔려 있습니다. 경찰이 출입문을 망치로 부수고 현장을 덮칩니다. 베트남인 A씨 등 5명은 지난 1월부터 안산시 외곽에 한 비닐하우스를 빌렸습니다. 이곳에서 홀짝 게임과 비슷한 베트남식 전통 도박인 속디아로 25억 원대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이렇게 컨테이너가 설치돼 밖에서는 도박하는 내부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9월 인천에서도 비슷한 도박장을 운영했는데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총책부터 모집, 감시 등 역할도 분담했습니다. 도박장 위치를 숨기기 위해 인근 전철역으로 참가자를 모은 뒤 도박장까지 별도의 승용차로 실어달랐습니다. 그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SNS로 공지한 사람들 중을 자기네 차량으로 싣고 나르고 한 것입니다. 도박을 하다 적발된 35명은 베트남 출신의 공장 근로자나 가정주부였습니다. 경찰은 A씨 등 도박장 운영자 5명을 구속 송치하고 압수한 장부 분석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